Hello everyone. I'm Jonghwa from Naver Cloud. I am responsible for Naver's AI strategy and long-term AI research and safety and global AI ecosystem strategy. Okay. Even if my presentation is related to software or AI rather than semiconductor compared to the previous keynote, but I think my contents might be helpful for why semiconductor technology is important in frontier AI era. For more clear delivery of my presentation from now, I'll speak in Korean. So please use your translator, okay? ChatGPT가 나온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성 AI에 관련된 사용된 통계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가 ChatGPT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한 240억 비짓 혹은 사용자가 있었고요. 당연히 중복 포함이겠죠. 146억 정도를 ChatGPT를 사용을 했고, 그 2등이 캐릭터.ai라고 하는 약간 페르소나 챗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바드는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역시 생성 AI 유저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인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오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의 빅테크 서비스들이 진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약간 인구순으로 쭉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관점에서 보면 조금 고민이 되는 게 탑20 국가에 대한민국의 AI 유저스 케이스 랭킹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건 이런 생성 AI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물론 저희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성 AI, 특히 초거대 AI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델의 파라미터를 굉장히 키우고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을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늘려주면 과거 AI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강력한 추론 능력, 그리고 어떤 절차적인 추론 능력, 뭐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도 사람을 굉장히 닮아갑니다.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GPT-4한테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프롬프트를 넣어서 명령을 실행할 텐데 아예 언급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팁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글이 짧아지거나 퀄리티가 조금 나빠집니다. 그런데 팁을 $20를 주겠다라고 프롬프트에 같이 넣어주면 글의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리고 $200를 준다 그러면 더 좋아집니다. 되게 신기한 현상이죠. 사람을 닮아갑니다. 오른쪽은 5월달 기준으로 생성된 컨텐츠의 길이고요. 이 주황색이 12월달 기준으로 생성된 컨텐츠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만 딱 봐도 5월달 기준으로 만들어진 컨텐츠의 길이가 더 길죠. 무슨 얘기냐면 북미 지역은 땡스기빙 데이가 지나고 난 12월달에는 휴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을 듬성듬성하게 됩니다. 이게 고스란히 GPT-4와 같은 생성 AI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상당히 북미 문화권에 편향되어 있는 AI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북미의 많은 문서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이죠. 작년 12월 구글 딥마인드에서 GPT-4V의 대항마로 제미나이 시리즈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세 가지 버전의 크기가 있죠. 울트라 버전이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프로가 현재 구글 바드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버전은 나노 1, 2가 있는데 나노 1이 가장 작고 1.8빌리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픽셀 8에 올리기 위해서 특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미 갤럭시 S24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나오는 많은 스마트폰들은 생성 AI를 온 디바이스 형태로 올려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 혁신을 제공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있죠. 이런 생성 AI가 모바일 디바이스에 올라갔을 때의 기능을 현재 ChatGPT 수준으로 기대를 하시는 건 좀 아직은 곤란하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사용자들의 가려운 점을 현존 제한된
리소스 내에서 가론점을 긁어줄 거냐 하는 부분이 성공의 어떤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생성 AI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블룸버그의 작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은 2032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는 아마도 1,700조 원짜리 마켓이 새로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US 달러 기준으로는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쯤 되니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만 하겠죠. 실제로 이런 가능성들이 벌써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직업군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떤 화이트 칼라들, 전문직 화이트 칼라들, 연구자들, 그다음 마케팅이나 브랜딩 디자인하는 분들, 그리고 시각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 그리고 저희 업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까지 생성 AI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실험적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당연히 이 생성 AI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거죠. 원래 ChatGPT가 나오고 나서 뉴욕시 당국에서는 1월 달에 적어도 공립학교에서는 ChatGPT와 같은 생성 AI를 사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물어보면 바로 답을 알려주니까 애들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고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방침을 5월 달에 철회를 해버립니다. 이유는 이거 무작정 막아서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고 안전하게 쓰는 거를 가르치는 게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교육 산업에서의 혁신도 생성 AI 기반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사례가 아마 이번 학기부터는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처음으로 ChatGPT를 장문과 수학의 교수로서 임용을 했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나왔죠. 어떤 전문직에서의 생산성 향상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 사례가 있냐라고 보면은 이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그 컨설팅 펌 내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GPT 같은 생성 AI를 쓰게 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게 한 컨트롤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된 보고서에 품질 평가를 했는데 컨트롤 그룹은 평균 점수가 4점밖에 되지 않았지만 생성 AI를 사용한 그룹들은 평균 점수가 6점이 됩니다. BCG에 있는 컨설턴트들이면 진짜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일 텐데 이 전문가들의 업무 역량을 50%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그것이 생성 AI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디자이너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물론 요즘은 미드저니가 가장 강력하긴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편한 건 역시 ChatGPT 유료 버전인 것 같습니다. 달리3라고 하는 글을 주면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ChatGPT와 함께 인티그레이션이 되면서 이제는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을 할 때 과거에는 셔터스톡이나 게티미지 같은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시멘틱이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기본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ChatGPT 같은 데다가 프롬프트를 열심히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프롬프트를 열심히 넣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작업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마치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저는 미술 되게 못합니다. 일러스트, 포토샵은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저도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생성 AI를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 그리고 본인이 갖지 못한 업무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많은 교수님들, 대학생분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제안서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제안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글을 쓰다 보면 사파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글 내용에 맞는 사파를 인터넷에서 찾자니 잘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쓰면 됩니다. 저작권의 이슈도 없어요. 이렇게 제안서 쓰는 방법도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사실 생성 AI가 가장 먼저 매출을 만들어낸 곳이 생성 AI의 코딩 어시스턴트 도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GitHub의 코파일럿 시리즈였죠. 이제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AI 프로덕트 군의 브랜드가 되었고 코파일럿 X라고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코파일럿을 실제로 써본 개발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굉장히 똑똑한 인턴 두세 명을 데리고 일하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남이 짜놓은 코드 분석하는 건 물론이고 함수명만 적어주면 그 함수에 해당하는 기능까지 철저하게 구현을 해주니 기본적인 코딩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죠. 생산성이 두 배 향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물론 이런다고 개발자의 잡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하게 잘 만드는 것, 전체적인 구조의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것, 인터페이스 정의를 잘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오픈 AI가 지난 11월에 데브데이에서 GPT 스토어라는 걸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올 1월에 공개를 했죠. 이제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GPT, 챗GPT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쉽게 커스터마이즈드 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챗봇을 만들던 스타트업들에게는 굉장한 위기가 온 셈이기도 하죠. 이렇게 전반적인 AI 어플리케이션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챗GPT 스토어가 늦어진 데는 오픈 AI 내에 여러 가지 리더십 관련해 쿠데타라고 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GPU 확보 등등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들의 발전 사실 상당히 많이 허들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물리 세계랑 연결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겠죠. 구글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이제 로보틱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계속하면서 강력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지식 추론 능력을 로봇에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가정환경 혹은 요리 이런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물론 피직스도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혹은 사람들이 기피하거나 사람들이 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일들을 로봇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진일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런 프론티어 AI 혹은 생성 AI 시대에 가장 혜택을 본 게 누구냐? 오픈 AI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애플의 주가를 넘어서서 시총 3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또 구글도 나름 선방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재미를 본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그 누가 됐든 그 누가 메이저 플레이어가 됐든 엔비디아 GPU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 주위에 엔비디아 주식 사신 분들은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이겁니다. 특히 언어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가 더 그런데 워낙 모델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할 때 GPU를 쓰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인퍼런스 단에서도 그 강력한 GPU를 그러면서 비싼 GPU를 쓰려다 보니 운영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샘 알트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AI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파운더리 기업들을 계속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구글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TPU에 투자를 하면서 진행해왔던 부분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성 AI 시대가 오면서 인퍼런스 칩을 어떻게 더 잘 만들어서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떨어뜨릴까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풀어야 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성 AI라고 하는 기술이란 게 하나의 기술 레벨이 아니라 뭐 앤드류용이나 이제 돌아가신 헨리 키신저 옹 같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완전 기반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반 기술로서의 가치 그리고 이 기반 기술이란 게 기술 종속 혹은 경제 종속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자체 기술로 생성 AI와 관련된 기술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픈 AI GPT-3를 첫 효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중국의 화웨이가 두 번째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매개변수 1000억 개 이상의 모델을 발표하면서 세 번째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성 AI라고 하는 것의 소버린티, 즉 주권, AI 내셔널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 때문에 사실 많은 나라들이 자체적인 AI를 갖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언어적인 문제는 이 생성 AI를 통해서 벽이 많이 허물어지긴 했지만 기술 종속, 경제 종속의 이유 외에도 사실은 문화 종속 혹은 국가 정체성이 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버린 AI를 가지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두 번째 장표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생성 AI가 학습을 한 게 특히 실리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북미 영어 문화권의 문서들이 90% 이상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미 영어 문화권 편향된 AI가 만들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지식만 남겨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축적한 문화, 역사, 가치가, 살규율, 규범 같은 것들이 다 녹아 있게 되고, 그러면 북미 영어 문화권이 아닌 뭐 이슬람 국가라든가 동아시아 혹은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생성하는 컨텐츠가 그 나라 언어로 글을 잘 써주긴 하지만 그 기저에 담겨있는 사상 자체가 그 문화권에 맞느냐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종속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네이버에서 2021년 5월에 하이퍼글로바라고 하는 초거대 생성 AI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에 적용을 해오고 있죠. 벌써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는 구글이나 딥마인드, 메타보다 훨씬 더 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검색엔진을 지켜오면서 컨텐츠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 이 컨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에 필요한 굉장히 많은 다량의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 생성 AI가 기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려면 실세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매출 기회 혹은 사회 난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이버는 이미 200개 이상의 라이프스타일, 데일리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적용이 되었을 때 네이버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 서비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연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는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오른쪽 표에 있는 글로벌 탑티어 AI 컨퍼런스의 워크샵 다 빼고 메인 트랙 페이퍼만 1년에 100개 이상을 발표를 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컴퓨팅 인프라가 될 텐데 작년 10월에 저희가 각세종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두 번째 데이터 센터입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고 축구장 41개짜리 규모에 트레이닝을 위한 슈퍼팟 같은 슈퍼컴퓨터도 들어가 있고 많은 서비스들을 서포팅하기 위한 GPU 서버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대량의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마 이게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션 코스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프루닝을 하고 해도 한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GPU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죠.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와 함께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해서 저희는 퀀타이제이션 프루닝을 포함한 압축을 통해서 LPDDR만으로도 최소한 인퍼런스에서 IO월, 앞서서 계속 얘기 나왔던 IO월의 한계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형태의 AI 칩을 같이 만들고 있고 시제품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FPGA 기반의 시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NPU 형태, 즉 AI 칩 형태로 4개짜리 디바이스로 묶었을 때는 70빌리언짜리 GQE 기반의 라마 V2도 32배치 기준 원토큰 제너레이션이 33ms 안에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성능 저하 없이 효과적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AI 칩부터 시작해서 랭귀지 모델 만들고 클라우드 기반 디플로이도 하고 서비스도 만들어본 경험으로 전 세계의 AI 안전 정상회의 작년 영국에서 열렸던 여기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참여를 했었고요.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이퍼클로바를 2021년에 만들었을 때는 사실 한국어 중심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번 2023년에 발표를 했을 때는 사실은 멀티링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국어를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게 하고 영어도 GPT 3.5에 준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성능평가라는 게 굉장히 공정하게 하는 게 쉽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의 생성 AI의 성능평가가 어렵긴 하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제미나이 프로나 GPT-4에 상당히 준하는 숫자를 찍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 능력에 있어서도 적어도 70빌리언짜리 라마2보다는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성 AI가 비즈니스에 적용됐을 때 가장 유명한 시나리오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사람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한데요. 국내에는 사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기를 앞에 붙였을 때 사투리를 잘못 알아듣게 되면은 그 뒷단의 에이전트가 뭔가 다른 앱을 실행을 하거나 명령을 실행하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아리 등긴 도나사 무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상도 분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십니다. 이걸 GPT-4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 강력히 추천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구글바드에게 물어보면은 군인도 아닌 주제에 복명복창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하이퍼 클로버 X를 기반으로 만든 클로버 X 서비스에 물어보면 부산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광안리에서 던킨 도너츠를 먹어봤니라는 뜻이고 부산 광안리에 던킨 도너츠 매장이 어딘지도 알려줍니다. 다양한 지역 사투리도 다 커버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투리를 쓰셔야 되는 분들이 AI 에이전트를 쓰는 데 있어서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또 도와드리고 있고 GPT-4가 정말 똑똑하고 놀라운 추론 능력을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디테일을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해가 이거예요. 김유신 장군의 위화도 해군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의의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675년 김유신 장군은 위화도에서 당나라 군대를 맞이하여 전투를 벌여서 이겨가지고 신라로 통일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역사책을 읽지 않았다면. 예,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 뭐 API 형태로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앱을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품질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고객들이 지갑을 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희의 하이퍼클로바이스는 정확하게 김유신 장군과는 상관이 없고 고려 장수였던 이성계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코딩도 상당히 잘합니다. 일단 저보다는 잘한 것 같고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는 이유는 모든 일을 글쓰기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글쓰기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전문성 있는 앱, 뭐 검색이 됐든 혹은 관련된 모빌리티나 금융이나 교육이나 뭐 채용이나 쇼핑이나 이런 앱들과 연결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챗GPT는 플러그인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뒤에 영상이 있는데 네, 어쨌든 실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해당하는 외부 앱을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스킬이란 거고요. 자, 현재 저희 스킬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소카라고 하는 차량 렌탈 앱이 들어가 있고 네이버 여행 그리고 또 다른 여행 계획을 세워주는 트리플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구인구직과 관련해서 원티드라고 하는 앱이 연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서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무려 아랴 한글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편집할 수도 있고 네이버 쇼핑뿐만 아니라 마켓컬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생태계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 클로바X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시면 신청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B2B 사이드입니다. 사실 많은 산업에서 하는 업무란 게 이렇게 공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산업이든 간에 요거를 클로기를 한번 하면 네, 보고서 쓰셔야 되죠. 보고서 쓰려면 자료 검색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걸 기반으로 초안도 작성해야 되고 표도 그리고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커넥트X가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플래닝 기능까지 포함이겠죠. 사람은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서 얘가 똑바로 했나 안 했나 체크를 하는 할루시네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고서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일주일 걸릴 일이 2, 3일에 끝나고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 2, 3시간에 끝난다면 업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저희가 프리트레이닝을 저희 데이터로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로 열심히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활용을 하려면 그 기업의 도메인 지식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툴박스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What changes in productivity will occur if a company develops its own dedicated AI? Clova Studio is a hyperscale AI development tool designed to assist in creating company-specific AI. For example, it can quickly search for and summarize internal documents and automatically generate reports for the company.
Furthermore, through API integration, it can create smart AI services that accurately understand various customer inquiries and provide real-time information. If you need enhanced security, you can utilize NeuroCloud for HyperCloudX, an AI-optimized hybrid cloud solution. Clova Studio, a tool for creating AI services, enhancing business productivity, and ultimately boosting AI competitiveness. 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옵션이 다른 글로벌 빅테크 생성 AI 클라우드처럼 기본적으로 아주 로라 스타일의 간략, 아주 간단한 경량화된 학습 API가 제공하는 기본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인퍼런스 API도 제공을 하고 있고, 기업들 혹은 공공기관 전용의 존을 만들어서 그 존 안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슈퍼바이저드 파인 튜닝 같이 굉장히 헤비한 튜닝에 사용자 피드백으로 학습하는 RLHF 제공 기능까지 제공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글로벌 빅테크도 다 해요. 근데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지 않는 유로클라우드라는 옵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GPU 서버를 넣고 프리트레이드 된 하이퍼클로바 X,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클로바 스튜디오까지 풀 패키지를 해서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 넣어드립니다. 고객 기업들은 본인들의 각 기업들의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나가는 것조차도 좀 민감해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옵션을 쓰면 업로드 데이터를 추가 학습하는 데이터도 밖으로 나올 일이 없고,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입력했던 프롬프트, 만들어진 컨텐츠도 밖으로 나올 일이 없는 거죠. 완벽하게 보안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광고는 원래 브로드캐스팅 느낌이 강했죠. 이제는 생성 AI의 강력한 인터랙션 기능을 통해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 내에서 대화와 인터랙션을 통해 구매자가 원하는 정보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구매자가 실제 상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나이키와 함께 진행을 했을 때 구매 전환율이 20% 이상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 AI가 가진 한계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편향된 정보,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 표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준한 모니터링과 어떤 메소돌로지를 통해서 계속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계속 풀어 나가야 되는 숙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한 레드팀을 포함한 안전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하이퍼클로바 X를 꾸준히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것들이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저희끼리만 우와 잘 만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평가하는 방법, 어플리케이션 적용, 압축, 최적화, 인퍼런스를 위한 기술들, 세이프티를 위한 기술들 모두 다 탑티어 AI 컨퍼런스에서 메인트랙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게 기술 검증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코시스템입니다. 가장 아랫단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AI 효율,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AI 칩부터 시작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외부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튜닝하는 툴박스를 클라우드 기반의 시큐리티를 강화하는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밸류를 만들 수 있도록 B2C, B2B, B2G, 즉 퍼블릭 섹터 영역까지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이코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를 만들어 초거대 공공 AI TF를 론칭을 했고요. 작년에 거기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이 복지, 재난, 청년 정책, 민원 효율화, 그리고 공무원들 문서 지옥에서 해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만 70개 이상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를 활용하는 능력, 국가 단위 활용하는 능력이 격과 경쟁력이 되어감에 따라서 AI 리터러시 위한 국민들 교육, 개발자 교육하는 부분들도 네이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 기타 언어로 초거대 AI를 프롬 스크래치, 즉 완전 제로 BS에서 자체 기술로 만들어본 경험과 파트너들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본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소버린 AI를 원하지만 기술이 부족한 나라에 가서 함께 그 나라 언어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전략, 그것이 네이버의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초거대 AI 생산 전략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은 알아서 잘할 거고 대한민국이 중동,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AI 생성 AI 테크 리더십을 가지고 글로벌 연대를 만들면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작이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기업에서는 특히 AI 시대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좀 더 달라질 것이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혹은 AI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만들어질지에 대한 준비 대비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억해 두실 건 아마도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AI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AI와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책임은 내가 진다를 알아야 되고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면 누가 더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 많이 해봐야지 느는 거죠. 그리고 라마키즘이죠. 네, 용불용설입니다. 써봐야지 맺게 된다는 거예요. 네, 유튜브 본다고 이런 강의 한번 듣는다고 여러분들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써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산티아고에 AI가 사람을 대체하지 않겠지만 AI를 쓰는 사람들이 AI를 쓰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거다라는 멘트와 더불어 세미컨덕트, 그러니까 반도체 학회였으니까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생성 AI 시대에 사용자가 늘고 트래픽이 늘수록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기술,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아직은 생성 AI가 산업군이 확 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재의 바틀넥은 오히려 반도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기술 개발 그리고 훨씬 더 산업 관점에서 큰 기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기술 개발 그리고 저희 AI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